안녕하세요. 성호 육미당입니다. 지금 저녁에 알을 꺼내러 왔는데, 이 닭들이 알을 꺼내도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두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. 여기 두 마리는 이제 해딱인데, 한 번도 이제 작년에 병아리 부화를 하지 않은 닭인데, 지금 이두 마리가 다 해딱이 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니까 이 머리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데, 이제 오늘이 2월 11일이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이제 병아리를 부화하고 싶은지, 지금 알을 꺼냈는지도 이두 마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이제 알을 아마 주어야 될것 같은데, 지금부터라도 알을 모아가지고 한 15개나 16개 정도를 이제 넣어주어야 되는데, 지금 여기는 알 낳는 장소라 여기다가 알을 줄 수는 없고, 한 2, 3일 더 두고 보다가 더 이제 알을 안 나오고 계속 품게 되면, 이 토끼장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많이 깔아주고, 이제 비닐로 좀 쳐주고, 거기다가 이제 먹이하고 물하고 떠주고, 알을 넣고서 이알 품는 닭을 거기다 넣어주게 되면, 오늘이 2월 11일이니까 한 21일 만에 이제 부화가 되면은 이제 3월 한 10일 정도면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부화를 해도 예쁜 병아리들이 잘 크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제가 지금 알 꺼내러 왔다가 지금 두 마리가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밥을 줘도 먹지도 않고 지금 앉아 있는 거 보면, 이제 봄이 돼 가니까 이제 알을 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손을 찍는 데 보니까 요 안에서 안 찍는 데 이따가 굉장히 독하네. 막 사람을 찍네. 이쪽 닭은 만져보면 이렇게 암탉이 사 나오면 막 사람을 찍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쏟아져 넘어져도 가만히 있어야 닭이 순해야 병아리 깠을 때도 더 좋은데. 이 닭은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알 낳은 것 마냥 꼬꾸대거리고 그랬는데, 지금 보면은 알은 다 꺼내갔기 때문에 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알을 꺼냈는데도 지금 계속 이 어두무리해지는데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 보면, 내일도 이렇게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닭들은 이제 알을 달라고 이제 알 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더 지켜보고,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토끼장을 비우고 집 깔아주고 거기다 알을 한번 넣어보면 과연 이 닭들이 이제 계속 품어서 3월 달에 예쁜 병아리들을 많이 부화를 시킬지 두고 보겠습니다. 이 닭들은 이제 저녁 때 어두무리해지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로 다 올라왔는데, 지금 이 닭들은 알을 품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